오늘 아침에 그 민주당의 어느 의원이 그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막는 거? 어떤 진행을 막는 게이트 키핑에. 그래서. 아, 농담이야, 농담. 농담이야. 형,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이런 얘기는 농담대로 봐도 안 돼. 진지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아. 법정 TV 토론이 있어서요. 선관위가 주최하는. 네, 네, 네. 근데 이제 어제도 두 후보를 보면 이 대장동 갖고 거의 막 치고받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윤석열 죽을래 뭐 이런 쪽 죽는다 이런 정도의 또 발언을 하니까 저쪽에서 또 대장동 게이트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굉장히 싸움이 붙었는데, 어제 관전평을 좀 한번 해주시죠. 저는 그냥 어제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 네, 어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윤석열 후보의 대답을 듣다가 안철수 후보가 절레절레 고개 흔든 거. 아, 고개 흔든 그게 거. 가장 최고의 압권이죠. 아. 왜냐하면 그 TV 토론이라는 건 원래 양쪽 지지층이 자기 후보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주로 시청을 해요. 그러니까 네네.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보통 양쪽 후보 적극 지지층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중도층들은 중간중간에 채널 돌리면서 네. 한 10분, 15분씩 보시는데, 네, 양 후보가 강하게 이렇게 대치를 하면 네, 채널 다 돌아가죠. 그런데 아, 저는 보면서 어쨌든 제3자 입장에서 본다면 안철수 후보가 절레절레 흔든 거는 네, 윤석열 후보한테는 굉장히 치명타죠. 아, 그렇죠. 예, 왜냐하면 누가 봐도 안철수 후보가 경제 전문가다. 경제 분야니까요.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 답을 듣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거는 아이고 한심하다 이렇게 보인 거 아닙니까? 아. 근데 그거는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네, 그 두 개가 대답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절레절레 고개 흔드는 안철수 후보가 오버랩되면서 네, 이미지로는 윤석열 후보가 되게 데미지가 크죠. 그죠. 그게 후보 단일화 결렬의 그 후과인가요? 어떤가요? 보복이라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감정이 상해 있잖아요. 네. 뭐 그 정치 몰입이라는 말까지 쓸 정도로 격렬한 아, 언어를 쓰면서 그렇죠, 결렬을 선언할 때는 안철수 후보 측에 감정이 실려 있죠. 근데 저는 우리 당도 같이 해봤잖아요. 안철수 네, 후보는 네, 평소에 격렬한 언어를 거의 안 쓰는, 안 쓰죠, 굉장히 그 절제하는 분인데 네, 제가 그때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쓰는 걸 보고 아, 감정이 많이 상했구나. 아, 특히 이준석 대표에게 아, 그렇죠, 많이 상했구나. 많이 상한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신 분인데 네, 그렇죠, 그 사람 돈 때문에 드롭할 거예요. 이런 얘기는 네, 제가 아마 안철수 후보가 살아서 가장 모욕적인 얘기일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영향이 있고 네, 그리고 몇 번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직접 얘기하라 이렇게 신호를 보냈는데 드롭한다는 소문 나니까, 아, 저기 결렬된다는 소문 나니까 전화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해버린 거지. 아, 더 해버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정이 좀 상해 있다는 것이 정설이죠. 네. 근데 그 어제 대장동 게이트 얘기가 나왔는데 이 게이트는 무슨 이재명 게이트? 아, 이재명 네, 대장동의 네, 이재명 게이트란 말이 나왔는데 그건 이재명 후보가 잘 예상하지 못했던 반격이었던 것 같은데 그 무슨 의미가 담긴 그러니까 건가요? 녹취록, 우리 후보는 녹취록이라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네, 윤석열 후보는 녹취록을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 녹취록에 그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른 모의를 하다가 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재명 게이트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재명 게이트야라고 규정한 게 아니고 네, 자기들에게도 영향을 줄 이게 왜냐면 그게 이제 작년 10월에 녹취된 거니까 네, 그때 한참 우리 당 경선할 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언론에서도 특히 조선일보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네, 터뜨리고 있을 때니까 네, 그들이 아마 야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영향이 올 것 같다 네, 라고는 위협감을 느끼면서 의논한 대목이에요. 아, 네. 그 자기네끼리 이건 이재명 게이트야 이렇게 규정한 게 아니고 아, 야 지금 벌은 때는 저 이재명 게이트 저거 우리 어떡하지 이런 얘기인데 네,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제 그걸 이재명 게이트라는 용어가 나왔다고 해서 그 게이트 이렇게 한 거죠. 아, 네. 근데 제가 딱 보고 있는데 우리 후보는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아. 윤석열 후보가 이 사건을 이재명 게이트라고 명명했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게 어디서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거죠. 네. 근데 그 이재명 후보가 들고 나온 그 판넬에 있는 그것도 결국 다 녹취록에서 그렇죠, 나온 것들 그렇죠, 아닌가요? 근데 녹취록이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맥, 예, 전후 맥락을 보면 네, 네, 그건 제가 이제 공개한 건데 전후 맥락을 보면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의 관계를 강조하는 게 한 서너 군데 나오는데 네, 네, 일관된 게 있어요. 네. 제가 그걸 다 확인하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 씨의 주장은 어쨌든 자기는 윤석열이라는 사람하고 잘 아는 사이다. 네. 그리고 모종에 뭐가 있었다. 네.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내가 얘기하는 거면 굉장히 데미지가 갈 거야. 라는 얘기를 반복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두세 군데에서 계속 반복되거든요. 네. 다른 사람을 만나서도. 네. 그러고 보면 이제 약간 허언으로 볼 수도 있긴 한데 네, 허언을 할 때는 보통 관계를 부각시키거든요. 네. 네.
야, 나 그 형하고 말이야 같이 골프 치는 사이야. 그렇죠. 네. 친하다는. 그러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우상호 내가 키웠어.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하고 사진 한 찍은 밖에 없거든. 10만 원 후원금 보낸 적도 있고. 근데 10만 원 후원금 보내신 분이 그 내가 키웠어. 네. 그 허언이죠. 네. 그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부정적 언어를 쓰는 것은 되게 허언은 아니에요. 아. 뭐가 알고 있는 거야. 아, 아. 본인이 직접 개입됐거나 아니면 어떤 사실을 들은 거지. 네. 그럼 뭘까요, 그 카드가? 그건 알 수 없죠. 저번에 뭐 집을 사줬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누나가 집 사준 건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그 연희동 집을 산 건 사실이니까. 네. 저는 굉장히 강한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저희 지역구거든요. 아 맞네요. 처음에 맞네요. 열 군데의 부동산에 내놨다 그래서. 네. 거기 부동산 사장님도 제가 다 알잖아요. 20년 정치했는데. 아, 네, 네. 부동산을 몇 번 들어갔겠습니까? 네? 집사로는 안 들어가고. 네, 네. 좀 도와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그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때 시의원, 구의원들을 다 전체를 보내서 다 취재를 했죠. 네. 그랬더니 거기 그 집을 직접 매매해 준 부동산이 아닌 전체 부동산에서는 우리한테 언 적도 없고. 네. 물건 내놓은 적도 없는데. 네. 왜 열 군데 내놨다 그랬지? 아. 그래서 제가 열 군데 안 내놨던데 왜 거짓말 하십니까? 그랬더니 고발하겠다 했더니 고발을 안 해요. 네. 근데 그 다음날 세 군데 다 줄여요. 아, 줄였다. 네. 아, 네. 그래서 내가 아니 열 군데라고 해서 내가 거짓말이라고 했더니 고발하겠다고 해놓고 다음날 세 군데래. 네. 그럼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제가 거짓말한 거예요? 아. 전 취재를 다 했는데. 네. 근데 네.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네. 내가 볼 땐 관련이 있다고 봐야지. 아, 관련이. 기자 생활 해보시면. 네. 이런 팩트가 확인되면. 네. 냄새가 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좀 우연이 좀 지나친 우연이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네. 왜냐면 그 누나가. 네. 처음에 거기 살기 위해 샀다고 했는데 그 누나도 네. 거짓말을 하잖아요. 아, 네. 거기 살기 위해서 샀다고 했는데 안 살잖아요. 월세 내놨어요. 아, 네. 근데 이분이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받은 13억의 대출 이자가 네. 여기서 받은 월급보다 월세보다 한 두 배 높아요. 아, 그러면 그래요? 비용을 더 대면서 그 집을 사서 월세를 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뭐 거기서 무슨 금전적 이익이 왔는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네. 급하게 집을 팔아준 편의 제공을 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래 그렇게 평소에 아는 관계였기 때문에 뭐 직접 윤석열 후보가 부탁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데 네. 어쨌든 네. 이제 뭐 저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죠. 의심이다. 그 네. 오늘 아침에 그 민주당의 어느 의원이 그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재명이 막는 거 그러니까 어떤 진행을 막는 게이트 키핑에 그래서 해서 좀 아, 농담이야 농담. 농담이야. 그거 내가 아침에 그 얘기 들었는데 네. 형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야 이런 얘기는 농담처럼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게이트라는 말만 가지고 게이트가 네, 대본이잖아요. 네. 뭐 이런 네, 식의 농담을 네. 했다 그래서 그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그렇게 농담하면 안 되고 네, 진지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아. 그랬더니 아니야 다를까 기사가 하나 뜨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나 오늘 조선일보 가는데 그러면서 야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형 나 농담했어 그러더라고. 아, 농담이었다. 저는 그래서 네. 살다가 처음 듣는 해석이네 이재명 농담이니까. 네. 근데 어쨌든 네. 뭐 요즘은 농담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 그렇죠. 아, 그럼요. 네. 네. 이제 지지율 얘기를 한번 가보죠. 이제 지지율이 지금 보면 그 지난주에 약간 보면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게 몇 개 나오고 했는데 지금도 나오는 얘기가 이재명 후보는 40%로 벽을 못 뚫는다.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 박스권이란 말에 자꾸 갇혀 있는 걸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3자 구도면 저희가 불리해요. 네. 그럼 3자 구도라는 건 뭐냐면 누가 봐도 윤석열 후보, 네. 심상정, 이재명. 네. 말은 3자 구도지만 사실상 2자 구도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정권 교체를 찬성하시는 분들이 결집합니다. 아. 구도가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저희가 불리해요. 네. 그러니까 3자 구도가 될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조사를 하면 저희가 아주 불리해져요. 근데 4자 구도로 간다는 것이 명백해진 상태에서의 여론조사에서는 저희가 불리하지 않았어요. 아, 네. 그건 왜냐하면 정권 교체를 바라시는 유권자가 둘로 나눠지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불리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의 여론조사를 잘 보시면 단일화 조사를 먼저 한다든가 네. 단일화를 암시하는 내용들이 포함된 여론조사에서는 7, 8% 져요. 네. 지표에서. 아, 네. 근데 그런 거 안 물어보고 이 4명 중에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라고 네. 물어본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안에 접전이에요. 네. 이건 패턴이죠. 아,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단일화가 결렬된 이후에 여론조사는 아직 안 나와서 네. 어제 발표한 것도 대부분 단일화 결렬 이전에 조사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단일화 결렬 선언 이후에 그것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를 좀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그 분석이 맞다면
다시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아, 그렇죠. 단일화 결렬의 효과가 나타났다. 왜냐하면 이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는 단일화였거든요. 그렇죠. 단일화가 아닌 다른 이슈들은 되게 좀 마이너한 이슈로 네. 흘러가고 있죠. 근데 사실 그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이렇게 추세를 보면 오차 범위 안에서 움직이긴 했지만 최근에는 약간 윤 후보 쪽이 좀 더 오차 범위 바깥에 우세한 결과들이 몇 가지 나왔고 그런 걸 착시예요. 보면 그게 뭐냐면 그렇게 보세요. 그게 단일화 네. 이슈가 나온 다음에 생긴 일이에요. 네. 근데 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론조사 외부 기관이 발표한 걸 쭉 보면 선관위 조사 선관위 그 홈페이지 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정치 보복 발언을 한 다음에 네. 모든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서 붙어 있었어요. 윤석열 안철수가 네. 이재명 후보가. 네. 그러다가 하루 만에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한 다음 날부터 갑자기 9% 7% 진 게 나와요. 그 추세선을 보면.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 이거 단일화가 된다고 보는 모양이구나. 네. 아, 그래서 이슈가 정치 보복 이슈를 단일화 이슈가 빨아먹었죠. 네. 그래서 우리 쪽이 상승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여기가 이제 한 줄을 다 잡아먹었죠.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저 뭡니까 단일화 결렬이 일주일 만에 됐잖아요. 네. 그 이후 조사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일화를 제안한 후에 일주일 조사에서는 다 우리가 4%에서 7, 8% 지는 걸로 나오니까 이게 하나의 추세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죠. 네. 근데 이 단일화 이슈에 결렬됐을 때에도 그 추세가 유지되면 위험하죠 저희가. 네. 그럼 우 본부장님께서는 단일화가 결렬됐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안도하셨겠어요. 굉장히 뭐 기뻐했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왜냐하면. 너무 우리한테는 그렇죠. 결정적으로 네. 위험할 수 네. 있는 정권교체의 네. 전선이 완전 살아날 수 있는 네. 이슈였기 때문에 조마조마했는데 결렬 선언을 하는 걸 보고 네. 어휴, 한숨을 슉 내쉬었죠. 아.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재명 후보의 선대본부장이니까 네. 아무래도 네. 우리에게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지는 걸 간절히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과연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에 네. 대해서는 이제 예측하기 좀 어렵고 그래서 단일화가 네. 결렬된 순간부터 저희가 총력전으로 전환시킵니다. 아, 그렇죠. 아, 그렇게 맞춰서 그 전선을 그게 이제 일종의 전략이죠. 네. 그래서 단일화가 될까봐 불안하던 우리 지지층한테 이거 결렬됐으니 네. 이제는 우리가 한 일주일만 아, 총공세 총력전을 펴보자. 네. 그래서 어제 우리 후보도 약간 공세적으로 나간 거고요. 그렇죠. 저도 이제 뭐 제가 당사에서 숙식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만 네. 우리 지지층한테는 주는 신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지가. 이제 이길 수 있다. 아, 네. 사파전이다. 네. 총공세 이렇게 주는 신호였습니다. 네. 근데 단일화 네. 지금 깨지긴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단일화 시도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정말 단일화가 또다시 한번 시도가 돼서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0%입니다. 0%. 네. 아예 1%의 가능성도 없어요. 왜 그렇게 보세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결렬 선언을 했고요. 네. 결렬 선언을 한 배경에는 감정적 요인이 있어요. 아, 이게 해결될 수가 없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가 대표하고 있는 아. 그러면 아니 윤석열 후보랑 같이 하려고 해도 이준석 대표가 계속 뒤통수를 때릴 텐데 네. 그런 모욕을 어떻게 참고 그걸 하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후보가 될 가능성 없다는 건 알고 있고 네. 적어도 존중받으면서 같이 해야 할 수 있는데 이건 끝난 거거든요. 네. 어제 오늘도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보면 계속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죠. 네. 왜냐하면 결렬한 다음에 다시 하려면 결렬시켰을 때의 상황이 뭔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된 네. 게 없잖아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정치인도 다 감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 이해관계만 갖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저건 끝났다. 네. 근데 송영길 대표께서 안 후보한테 우리는 열려있다 하면서 안 후보한테 손짓을 하는 느낌이 드는데 안 후보가 그렇다고 야권 후보 단일화 했다가 여권과 단일화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여권이 무슨 가진 카드가 있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려도 자꾸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뭐 저야 친구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사실 속마음은 네. 그러면 혹시 우리하고도 뭐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사람인지라. 네. 근데 그걸 저 다음날 내놓는 거는 아니,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저쪽하고 결렬하고 바로 우리와 대화를 하겠어요. 아, 그건 어렵죠. 네. 근데 아. 그 김치국물부터 마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네, 네. 근데 이제 그냥 우리 갈 길을 가다가 네, 네. 혹시 막판에 뭐 좀 그런 변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할 수 있죠. 인간이니까. 아, 그러나 네. 저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협력할 네. 의사가 있다는 정도를 협력할 가치가 의사가 있다는 정도를 이렇게 노티스 해주는 거죠. 그냥. 아 네. 그렇죠. 모종의 뭔가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 네. 근데 단일화가 이제 일단 뭐 결렬은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론이 정권 유지론보다는 한 높아요. 10% 정도 네, 높잖아요. 근데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그 정권 교체론의 그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2012년 선거 네. 때 제가 그때 공보단장을 했는데요. 네. 당 최고위원을 하면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질 때 이 상황은 아주 유사합니다. 그때는 정권 교체 여론이 60%였어요. 지금은 아, 네. 53%, 51%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캠프는 전체적으로 네. 우리 문재인 후보가 이 박근혜 후보에게 계속 지는 결과가 나와도 안 믿었어요. 정권 교체론이 이렇게 높은데 아, 저거 다 와. 네. 아, 네. 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네. 정권 교체를 바라시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박근혜 후보에게 갔더라고요. 아, 박근혜로도 그래서, 정권 교체다. 그래서 박근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걸 봤어요. 네. 그랬더니 박근혜 후보가 되는 것도 정권 교체로 인식했다는 아, 데이터가 굉장히 높았어요. 아, 네.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여당 속의 야당으로 보여졌죠. 네, 네. 이런 측면들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는 과연 그렇게 보일 수 있느냐? 약간은 있었는데. 아니 있죠 지금도. 네. 존재 자체로 보면 네. 이분도 문재인 후보랑 5년 전에 경선했던 분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때 그리고 올라오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의 오늘날 네. 문재인 후보 지지층과 이재명 후보 지지층의 대립의 단초였죠. 그렇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은 존재적으로 보면 경선했던 사이인 건 맞는데.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무슨 문파의 직속 후계자는 아닌 건 맞는데. 네. 그래도 같은 편이잖아요. 같은 네. 당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마지막 변수죠. 네. 그래서 저는 정권 교체의 여론이 높다 하여 100% 윤석열 후보에게 간다 이렇게 보는 것은 2012년 경험으로 볼 때는 꼭 그렇지는 않더라. 근데 그럴 수도 있고 네, 안 그럴 네, 수도 네, 있다 네. 이렇게 보죠. 근데 그때하고 조금 다른 거는 이재명 네.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그 문재인 정부를 뭔가 계승을 하려고 그러다가 또 아니려고 하다 이렇게 뭔가 갈팡질팡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차별화가 되는 건지 아닌지 네, 네. 헷갈려요. 헷갈려요. 그것은 네. 헷갈려야 됩니다. 아, 헷갈려야 돼요. 네, 왜냐하면 아, 네. 양대 지지층 다 잡아야 되니까. 아, 잘 보시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네. 이명박 대통령 욕 안 했어요. 아, 차별 안 했어요. 존재 자체가 차별화예요. 아, 존재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차별 안 했어요. 네. 누가 옆에 차별하는 사람 많은데 나는 할 수가 없다. 아. 근데 오히려 그런 모습을 더 좋아해요. 네. 부동층이. 아, 네. 네. 아. 계산하면서 요리조리 막 하는 걸 더 싫어하고. 아, 네. 니네 원래 같은 편이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동영 후보가 네. 노무현 대통령과 차별했어요. 네. 그 결과는 더 참혹했어요. 아, 그래서 맞죠. 차별화라는 네. 것이 인위적인 정치적 차별화를 하면 다른 사람인 건 알겠는데 너는 참 의리 없는 놈이구나라는 아. 꼭 이 꼬리표가 달게 돼서 네. 더 불리할 때가 있어서 네.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가 하는 것은 잘한 것은 이어받고 네. 부족한 것은 채우고 네. 새로운 것을 세우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게 지금 말하자면 이재명식 이 차별하죠. 네, 아 그렇군요. 정치적 차별. 애매하게 가는 거죠. 들을 사람은 듣죠. 아, 예. 네. 근데 네.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고. 네. 원래 정치가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를 하는 후보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받아요. 아, 자기의 네. 가장 절실한 얘기를 해주는구나라고 할 때. 네, 네. 저 사람은 나의 대변자야. 아, 그래서 되게 종합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단 이렇게 딱딱 타켓을 정해서 아, 그렇죠. 얘기해 주는 게 훨씬 좋은 신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문제. 이 이재명 후보가 이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 컨셉으로 지금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어제 토론에서도 봤는데 좀 몇 가지 논란되는 점이 있어요. 경제 대통령이긴 한데 기축통화국 이런 거는 우리 현실하고 좀 안 맞는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아 그거는 신문에. 네. 어느 신문에서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되면 네.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114조다 이런 보도가 네. 나온 게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우리가 경제강국으로 가다 보면 네. 우리 통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네. 우리가 이런 자부심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과감한 도전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 나온 것이고 네. 우리 대한민국의 원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죠. 아, 네. 네. 그러니까 뭐 더 얘기라는 건 토론회에서 있을 때는 취지보다는 이제 말꼬리 잡기가 되게 쉬운데 네. 제가 볼 때는 경제에 대해서는 역시
어떤 비전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네. 하는 그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네. 우리가 자꾸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내세우는 이유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경제는 꽝이다. 아. 평생 사람 잡아놓는 일만 한 사람이 경제를 알겠냐? 네. 그러니 지금 당장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예, 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이러저러한 뭐 서운함이 있어도 그래도 경제 문제는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더 잘 풀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네. 그 논리를 계속 강조하면서 가는 겁니다. 네, 네. 네. 아, 그게 목적이죠.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유능한 경제 대통령 목감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뭐 때문에 유능한이 붙는 건지. 유능하잖아요. 그런가요? 네,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그 항상 정치는 상대적이죠. 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냐? 네. 아니죠. 이재명 후보가 네. 최고의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네, 네. 그런데 적어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네. 이 살림을 꾸려본 적이 있다. 아, 시정과 도정을 해봤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윤석열 후보보다는 네. 경제 전문가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아, 상대적으로 그렇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한다. 그럼 왜냐하면 상대적 선택을 하는 것이 선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 항상 웃는 얼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날카로움이 없는 거는 아닌 그 우상호 본부장 모시고 네. 오늘 얘기 들어봤는데 그 민주당 쪽의 생각, 민주당 쪽의 뭐 전략 그런 걸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상호 의원님 솔직한 얘기 그리고 재밌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 이재명 후보를 이해하는 데 그리고 민주당이 앞으로 나갈 방향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치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으신 우연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